도의국사가 주석하며 해동불교를 꽃피운 양양 진전사에서도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올해는 특히 도의국사가 이 땅에 조사선을 전한 지 1200주년을 맞아 의미가 깊었는데요. 진전사 주지 대구스님은 지역 다문화 가정에 천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최승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사선을 처음 전한 해동선문의 초조이자 조계종조 도의국사가 창건한 양양 진전사. 도의국사가 조사선을 이 땅에 전한 지 1200주년을 맞아 조계종찰 진전사에서 다례제가 봉행되고 있습니다. 도의국사의 형신이 서려 있는 진전사가 우리 불교계에 도의국사의 큰 뜻을 받들어 마음을 닦는 도량으로서 선종불교의 영원한 성지로 누천년의 세월을 이어갈 것을 염원합니다. 760년경 태어난 도의국사는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 마조도일 선사의 상수제자인 서당 지장선사에게 깨달음을 인가받았습니다. 육조 해능대사와 남학회양, 마조도일, 서당 지장으로 이어지는 정통 조사선의 법맥을 계승한 겁니다. 해동 초조가 된 도의국사는 해동 2조인 염거화상에게 전법을 했으며 해동 3조인 보조선사는 구산선문 가운데 가지산문을 열어 선풍을 진작했습니다.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스님의 출가 사찰이기도 한 진전사는 폐사지로 자취를 감췄지만 설악당 무산대종사의 원력으로 중창됐습니다. 무산대종사의 상자인 진전사 주지 두구스님은 도의국사 선양과 성역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소임이 다하는 날까지 진전사 복음불사를 위해 도의국사 다례제를 양양군의 또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한편 드구스님은 양양 강현명 거주 다문화 가정을 위해 성금 천만 원을 전달하며 도의국사가 우리나라에 조사선을 전한 의미를 지역민들과 함께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